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태규 감독이 이끄는 강릉중앙고입니다. 유승환 골키퍼, 김미듬, 최인규, 김민욱, 정재규, 곽동규, 이남억, 신규원, 정지황, 김혜성, 천운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홍천 안정환FC 김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노이동 골키퍼, 여도헌, 강성화, 신원정, 양현재, 양세영, 박세환, 최승훈, 김민규, 장준서, 김동국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강릉중앙고의 선축으로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김미듬의 이득점에 또 승리를 가져갔던 중앙고였습니다. 박스 근처 찍어 찾았습니다. 자, 양세영 슛! 자, 옆으로 빗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방에서 홍천 선수들이 좀 볼을 돌리면서 소유하면서 선수들이 몸을 풀어가면서 공격 지역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우, 지금은 이 신원정이 잘 찍어 찾았네요. 그리고 양세영의 마지막 슈팅 장면. 중앙고 선수들은 계속해서 뭐 양세영이라든지 신원정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합세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양세영 볼 이어받았습니다. 양세영! 자, 양세영! 슛! 자,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간이 열렸을 때는 양세영이라든지 위협적인 공격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 10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던 양세영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중앙고 선수들의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선수들이 조금은 얼어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좀 깨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지금도 그렇죠. 파울이 인플레이가 되고 네.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자, 좁은 공간에서의 어쨌든 압박을 이겨냈을 때 공간이 나왔을 때는 지체 없이 또 슈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흘러졌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슛! 자, 골대! 그리고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잡지 않고 논스톱 슈팅까지. 아, 좋은 득점 찬스. 그리고 중앙고에게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아, 일단은 또 곽동규가 마지막에 또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였습니다. 홍천 안정환 선수들이 어쨌든 좁은 지역에서의 패싱 플레이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연결이 되면서 압박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크로스에 의한 슈팅까지 계속해서 좀 중앙고 디펜스 라인들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이 양현재 크로스 이후에 박세환의 슈팅. 하지만 자, 지금은 자, 파울 아니에요. 네.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습 찬스예요. 빨리 있어요. 달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슛! 자,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이남욱이 충분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볼을 지켜낼 수 있고 이남욱의 역습을 통한 패스에 의한 슈팅까지 자, 오랜만에 좀 중앙 선수들이 전방에서의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또 한 번에 찾아온 찬스였었는데 자, 이남욱이 신규원에게 연결을 해줬던 볼을 슈팅까지 정지황이 다시 한번 드로인을 준비합니다. 정지황 길게 던집니다.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볼 잡아냈습니다. 크로스! 하지만 헤딩으로 먼저 잘라냈고 뒤쪽에서 슛! 자,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좀 슈팅으로 좀 마무리 지었던 모습은 강릉중앙고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원이 어쨌든 저런 힘이 있어요. 전방에서 네. 볼을 지켜내고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것을 잡지 않고 슈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천은원의 슈팅까지 또 이어졌던 모습. 오른쪽에서 짧게 패스 측면 쪽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펀칭 붙였는데요. 하지만 네. 결국 걷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다시 한 볼 잡았어요. 가까운 거리 박스 안쪽 지켜야 돼요. 왔습니다. 자. 박스 안쪽. 하지만 그전 상황에서의 좀 공격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측면에서 김도현의 이 패스가 좋았고요. 그렇죠.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까지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정확히 세컨볼에 대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모습에 정재규였었는데 그 이후에 좀 충돌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시간은 이제 거의 다 흐른 모습인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양세형이 슈팅. 자, 다시 한번 오른쪽 크로스 반대편 그대로 라인 벗어나면서 골키. 자, 지금도 측면에서의 얼리 크로스의 형태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홍천 선수의 측면이라든지 안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 전국 고등축구리그 강원권역 강릉중앙고와 홍천 안정환FC의 맞대결 양팀 득점 없이 0대0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또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홍천 한정원 FC가 왼쪽 그리고 강릉 중앙구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쪽인데요. 양세형이 오른쪽 측면으로 그리고 크로스 올려줍니다. 여기서 라인 벗어났고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도 크로스의 형태가 좀 짧았기 때문에 잘라 들어가면서의 슈팅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시죠. 크로스 이후의 슈팅 장면 끝까지 뭐 발을 대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압박을 펼쳤고 자, 볼을 빼앗았습니다. 박세현이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여기서 흔들어봤는데 네. 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볼을 빼앗은 이후에 빠른 타이밍의 역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측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쨌든 중원에서의 선수가 땡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공간들을 선수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또 날카로운 크로스 이후에 좀 마지막까지 또 건드려보는 모습. 그렇죠. 여기서 이 장면에서의 파울이 아니었고 네. 빠르게 좀 전개가 되면서 돌파가 이뤄졌고 자 김민규의 크로스 이후에 마지막 최승훈의 마무리. 크로스 자체가 살짝 굴절이 되면서 슈팅까지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볼을 잡고 전방 공격 찬스입니다. 먼 거리 슛! 자! 빗나갑니다. 자 그렇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저렇게 슈팅을 시도함으로써 어쨌든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네.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거리감은 있었지만 뭐 신규현이라든지 이남욱은 슈팅을 좀 공간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전 라운드를 뛴 선수가 굉장히 또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경기도 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왼쪽으로 짧게 연결 이남욱 슛! 자! 하지만 노희동이 안정감 있게 잡아내줍니다. 자 이남욱 선수가 지금도 잡지 않고 슈팅을 시도했는데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잡아놓고 공격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위협적인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다시 보시죠. 잡지 않고 그렇죠.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뭐 슈팅에 대한 선택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교체 투입된 유재준의 패스를 이어받았던 이남욱이었었고요. 홍천 한정원 FC 코너킥 오른발 올려줍니다. 헤딩! 오! 옆으로 빗나갑니다. 자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문전 앞에 세도를 하면서 좀 골문 앞쪽으로 붙어놓는 형태의 코너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시죠. 자, 그렇죠. 아, 여기서는 또 마무리 좀 발로 건드려봤었던 여도현 선수였습니다. 양세형입니다. 양세형 달고 갑니다. 양세형 박스 근처 양세형 자 그렇죠. 조금 더 라인을 끌어올려서 바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신원정 먼 거리 슛 자 정면입니다. 강규민이 잘 잡아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공격 시도 한 번이 좀 끝이 난 홍천 안정환 FC입니다. 자 지금도 라인이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신원정이 왼발 슈팅을 또 시도를 했고요. 그렇죠. 정재규 오른발 정재규. 슛! 굴절! 그리고 살짝 빗나갑니다. 자, 오 지금은 그렇죠. 오히려 자책골이 될 수 있었어요. 정재규 선수가 좀 키만 넘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자 벽이 한번 위기를 구해냈습니다. 네. 프리킥 장면 자 그렇죠. 굴절 이후 살짝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릉중앙고의 코너킥 공격입니다. 박태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규 시간은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너킥 올려줍니다. 반대 방향 슈팅! 아! 발에 닿긴 했습니다만 벗어났고요.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은 발보다는 조금 머리를 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자 추가 시간 참 길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코너킥 장면 다시 보시죠. 그렇죠. 지금은 자 네. 무릎 부분에 닿았던 유재준의 모습이었었고요. 김태근이 크로스 올렸습니다. 자 헤딩! 막아냈어요 노희동 슈퍼세이브. 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노희동 선수가 좀 크로스에 대한 선택을 나오질 못했고 네. 돌아오던 김도현 선수의 헤더 슈팅까지 자 이 좋은 장면 크로스에 대한 자 1학년 선수들의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다이빙 헤더를 보여줬었는데 이걸 막아냈습니다. 자 노희동이 크로스를 나오진 못했지만 상당히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죠. 추가 시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릉중앙고의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발 올려줍니다. 높게. 자, 놓쳤어요. 볼살 있습니다. 볼살 있습니다. 뒤쪽. 아, 그 장면 쪽이에요. 찬스 왔습니다. 슛! 오! 빗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2020 전국고등축구리그 강원권역 강릉중앙고와 홍천안정환FC의 맞대결, 양팀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승점 1점씩만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